피해자들한테 이중고가 한번 했던 말을 한번 예. 한번 보시죠. 네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 예쁘게 생겼다. 이거 이게 뭐 당신이라고 얘기해라. 네. 신음 소리를 좀 내라. 뭐 사랑한다. 성행위를 원한다고 애원을 해봐라. 이거 완전히 아 이거 완전 변태 사이코. 이 마지막 문구는 야 진짜 너무 진짜. 너 생각해서 신고는 하지 마. 야. 어 이건 진짜 이거 야. 아유 소유 씨는 지금 너무 분노를 진정을 못 하고 계신다. 유진 좀 갖다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 이거. 조금 안정한 거 괜찮아요. 그럼 이 방송 워낙 힘든 방송이라서요. 저는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앞으로 우리가 더 범죄를 예방하고 조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게 마음이 있었는데 8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하셨. 일단은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니까 뭐 약간 참기 힘들어요. 아니 진짜로 이 꼭 뭐 생명을 뺏어야만이 살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와 영혼까지 진짜 다 털어간. 자 이중구는 정말 이런 피해자들에게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를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과연?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그냥 이유가 생각이 안 나. 그냥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건데 이 종류를 보면 나는 폭행으로 완력으로 그 피해자를 소유하는 와중인데 그게 뭔가 쌍방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마 아니야 이건? 진짜 악질 같아요. 야,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구라는 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관계지향적인 유형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결핍되어 있던 어떤 그 인정과 애정의 욕구들을 이런 범죄를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이 이런 자들한테서 대체적으로 나타나고요. 특히 이중구의 이 행위들의 내용들을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보시면 자 사랑한다고 말해줘 성행위를 원한다고 애원해줘 이 모든 문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죄책감을 스스로 중화시키기 위한 요구들을 정말 끔찍하게도 피해자들한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 남 핑계고 다 남한테 뭘 받아야 되고 이 행위 자체도 네가 원한 거잖아 라는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들이 피해자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아주 잔혹함을 갖고 있는 자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무슨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을 한다는 게 아유.